안녕하세요, 오랜입니다. 제 최근 영상들을 보시면은 요즘 굉장히 고가의 제품들만 보여드렸습니다. 고가의 제품들 물론 좋긴 합니다. 돈 쓰면 당연히 성능 좋은 제품들 구매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여기 앞에 있는 노트북은 가성비라는 단어에 굉장히 부합하는 노트북입니다. 굉장히 궁금하시죠? 여기 앞에 있는 노트북은 HP의 프로북 45G7 모델입니다. AMD 라이젠 5 4900U가 들어간 진짜 가성비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 제품을 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스크립! 정말 정직한 디자인이에요. 힘을 주거나 과하게 패턴을 넣은 것도 없고요. 정말 딱 노트북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디자인이죠. 상판은 HP 로고만 띄워놓았고요. 그 외 측면이나 하판 전부 기본에 충실한 모습입니다. 정말 깔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괜찮다고 할 수가 있겠으나 그럼에도 디자인은 호불호의 영역이죠. 포트는 보급형 제품인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HDMI DP를 활용해서 듀얼 모니터 사용도 가능하고 이더넷 포트 SD카드 슬롯도 있죠. USB 타입A도 3개가 있고요. 이 정도면 이 가격대에서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었다고 보셔야 합니다. 포트는 훌륭하네요. 크기와 무게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가로는 364.9mm, 세로는 256.9mm, 높이는 18.9mm, 그리고 무게는 2kg이에요. 디스플레이는 딱 업무용 노트북의 스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5.6인치의 크기에 60Hz 주사율, IPS 패널을 사용했습니다. 좌우의 베젤 폭은 좁지만 상하 베젤 폭은 생각보다는 있는 편입니다. 사용하면서 가장 편했던 부분은 180도 눕혀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각도에 구애받지 않고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참 좋았고요. 우선 시야각은 색이 왜곡되지는 않지만 측면으로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물론 정면에서 본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고요. 빗샘 현상은 없으며 번짐 현상도 미세하게 발견될 뿐 실사용 영역에선 전혀 인지 못할 수준이죠. 사격대를 살펴보자면 sRGB는 66%, 나머지 데이터도 40% 중반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스펙시트 값이 나왔습니다. 물론 스펙시트 결과와 차이점이 없는 건 좋으나 조금만 더 사격대가 좋았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화면 밝기는 최대 270칸델라라서 스펙시트보다 조금 더 밝은데요. 당연히 좋은 거죠. 하지만 배터리 모드로 사용했을 때는 강제적으로 밝기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보안에 더욱 신경을 쓰다 보니 웹캠 커버도 달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소소한 부분까지 신경 쓴 건 참 좋네요. 노트북의 크기, 용도에 맞게 풀사이즈 키보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크게 단점으로 다가올 만한 부분은 없었고요. 사용하면서 상하 화살표가 좀 작다는 느낌이 들긴 했는데 이런 제품들은 뭐 워낙에 많다 보니까 빠르게 적응이 되긴 하더라고요. 다만 요즘은 초저가형 제품에도 백라이트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이 빠져있는 건 조금 아쉬웠습니다. 트랙패드도 무난한 느낌이었는데요. 왼쪽으로 살짝 치우쳐져 있고 살짝 깊게 클릭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무난하게 사용 가능한 수준입니다. 노트북을 사용하면서 음악 감상, 빗소리 ASMR용으로 사용했었는데 의외로 좋습니다. 볼륨도 적당히 있는 편이고 아주 뛰어나진 않지만 그렇다고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용도와 가격대를 생각해보면 생각 이상으로 괜찮은 스피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HP 프로북 45G7의 성능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사실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AMD 라이젠 4500U의 성능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4500U가 탑재된 노트북을 처음 다뤄보거든요. 자, 이제 시네벤치로 측정해보면 확실히 4500U의 성능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싱글코어는 452점, 멀티코어는 2318점이 측정이 되었는데요. 이야, 멀티도 그런데 싱글코어의 향상이 참 눈에 띄네요. 그리고 3D마크 파이어스트라이크도 확인을 해보면 내장 그래픽의 성능은 아직 멀긴 멀었습니다. 하지만 피직스 스코어가 만 단위를 넘긴 모습이네요. 전체적인 성능을 종합해보자면 TDP가 15W인데 멀티코어 환경에선 모바일 데스크탑 CPU인 i7-7700K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무용 노트북의 기본인 문서작업, 웹서핑, 영상시청은 이제는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정말 잘되고 정말 쾌적하니까요. 실제로 지금 영상의 대본 정리도 HP 프로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저전력 CPU라고는 하지만 물리코어가 6개라서 더욱 빨라졌다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더 쾌적해졌다 라는 느낌을 은연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3년 전만 해도 모바일 환경은 2코어 4스레드가 엄청 많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만에 보급형 CPU가 6코어로 자리 잡은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럼 게임은 아예 안 되는 거냐? 캐주얼 게임들은 무난하게 소화 가능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를 실행해봤는데요.
풀 HD 해상도에서 중간 옵션으로 두고 교전이 없을 땐 100프레임, 라인 싸움에선 80프레임, 판타시엔 60프레임까지 떨어집니다. 완벽하게 된다라고 보기엔 어렵지만 모니터의 주사율을 생각해보자면 이 역시도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 수준이죠. 저절로 CPU지만 싱글, 멀티 전부 성능 향상이 눈에 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배터리 소모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배터리 절약 모드, 화면 밝기는 100%, 스피커의 볼륨은 50%, 그리고 유튜브에서 풀 HD 컨텐츠를 시청했습니다. 90%의 배터리를 소모하는데 약 12시간 9분이 걸렸는데요. 물론 절약 모드에선 최대 화면 밝기가 낮아지긴 합니다만 이걸 감안한다고 해도 확실히 오래가는 편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네요. 이제 65W 어댑터를 활용해서 충전 시간을 알아보면 10에서 80%는 1시간 2분, 90%는 1시간 16분, 완충까지는 3시간 12분이 소요가 됩니다. 배터리 보호를 위해서 90% 구간 이후로는 상당히 천천히 차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90%까지는 상당히 빠르게 배터리 충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전에 부담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배터리 부분에선 상당히 개선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일반적인 환경에선 발열 소음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온도가 높아서 힘들다, 팬 소음이 커서 사용하기 짜증난다, 이럴 경우는 없을 겁니다. 불량 빼고요. 그렇다면 게임을 플레이해보면 어떨까요? 리그 오브 레전드를 플레이하면서 소음을 측정하면 46에서 48dB를 왔다갔다 할 정도로 상당히 조용한 팬 소음인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CPU 온도가 유동적이긴 하지만 평균 71도가량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과거의 노트북들을 생각해본다면 스로틀링이 심하게 걸려서 못쓰겠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롤을 끝까지 플레이해도 프레임 유지가 가능했기 때문이죠. 내부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오밀조밀 구성은 잘 해놓았습니다. 상단엔 두 개의 히트파이프와 쿨러가 보이고요. 램 슬롯은 두 개가 있어서 램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하나 더 꽂아주시면 되고요. M.2 슬롯에 꽂힌 SSD도 보이죠. 그리고 하단엔 2.5인치 베이와 배터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추가 램 슬롯과 2.5인치 베이 덕분에 확장성에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안을 더욱 신경 쓴 게 보이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웹캠 커버 덕분에 만약 해킹이 된다 해도 커버가 닫혀 있다면 사생활이 완벽하게 보호될 테고요. HP 슈어 스타트 5세대 바이오스 단계에서 악성 코드 해킹으로부터 PC를 보호하고 필요하면 바이오스 자가 복구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HP 슈어 클릭 웹브라우저 보안 시스템이에요. 감염된 웹사이트, 첨부 파일, 머레어, 랜섬웨어, 바이러스 등등 듣기만 해도 짜증나는 것들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기능이고요. HP 슈어 센스, 이건 역시도 실시간 보안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딥러닝 AI 기반이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바이러스의 99%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보안에 관련된 기능들이 생각 이상으로 많이 탑재가 된 제품이기 때문에 보안을 중요시하는 일반 사용자분들에게도 맞는 제품이지만 기업용, 비즈니스 용도로 봤을 때도 아쉬움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보안이 중요하다면 HP에서 기본 제공하는 기능들을 살펴보는 것도 좋겠죠. 그럼 마무리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HP 프로북 455G7. 일단 여러 가지 라인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4500U를 탑재한 제품이고요. 보시다시피 장점, 단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한 것처럼 아쉬운 점도 당연히 있고 좋은 점도 여러 가지가 있고 고러한 모델이기 때문에 가성비 제품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봐야지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만져보면 굉장히 무난합니다. 크게 아주 떨어진다 그런 거는 없고요. 그냥 이 가격대에서 만나볼 수 있는 가성비 제품 중에 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취향을 타지도 않을 것 같고 HP라는 브랜드를 좋아하신다고 하면은 크게 선택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저와 함께 HP 프로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더 재밌는 하루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60만 원대 이 정도 성능이라고 하면은 나쁘지 않은데요.